추운 겨울 입동과 소설. 으차,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어여 끝내야겠다. 몸 추운데 뭐하나? 피다, 피! 뭐? 피? 김치를 담그고 있단다. 난 또... 이야, 맛있겠다. 새빨간 김치. 이제 김장을 하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. 뭐해? 김치독을 땅에 묻으려고. 오호! 으쳐! 으쳐! 아저씨는 뭐하셔요? 나는 장작을 패고 있지. 지금부터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하거든. 모두들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느라 바쁘구나. 열아홉 번째 절기, 입동.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랍니다. 입동에는 동물들이 땅속에 굴을 파서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한답니다. 요 녀석들! 잘 버텼어요. 무슨 일이에요? 아유, 곶감을 만들려고 가을에 거둔 감을 말려놨더니 글쎄, 요 녀석들이 다 먹었지 뭐야. 어? 눈 온다. 첫눈도 오는데 한번 봐주세요. 네? 그럼 들어와서 곶감 만드는 걸 돕거라. 네. 스무 번째 절기, 소설. 이때에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소설이라고 하지요. 이 무렵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답니다. 이것만 하면 다 하는구나. 할멈, 나 김치 좀 나눠주면 안 돼? 우리 옆에 할아버지 도깨비가 사시는데 갖다 드리려고. 그러려무나. 나도. 나도 내 친구 도깨비 갖다 줘야지. 친구들, 추운 겨울이 왔어요. 우리 조상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곤 했답니다. 친구들은 이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?